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서 대응해야 할지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훈 FA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HMM입니다. 네. 오늘 이슈가 붙었습니다. 사는의 동사에 대한 지분 매각 관련 검토입니다. 정확하게는 매각의 확정이 아니라 검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가 철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가는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토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HMM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 없을 만큼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HMM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11월 9일에 공시한 분기 보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또한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과 함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그 모든 것에서 보이는 지표들이 다 좋아졌어요. 구체적으로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3분기까지 15조 원 수준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약 8조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배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게 된 배경에는 역시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함께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 부분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려 1년 만에 6배가 늘어납니다. 단기 금융 상품 또한 2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보일 수 있는 본인의 활동을 토대로 현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부채 관리도 지금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채로 작용할 수 있는 비유동 부채 중에 장기 차입금이나 사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나갔고 이번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이 매우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내년에도 과연 이러한 실적을 보일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증권사 전망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매출 채권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받을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상당 부분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기업이 보일 수 있는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점진적으로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점, 그와 함께 좋은 이슈와 함께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것, 그것만 보신다면 우리가 HMM과 같은 기업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10% 정도 오르긴 했지만 내일 시초가에 조금씩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1차적으로 27,500원, 손절 가격은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컨텐츠 관련 주들이 강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편하게 보유해보실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콘텐츠리 중앙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CJENM과 중앙 콘텐츠리 중앙이죠. 이름이 예전에는 이제 중앙 콘텐츠리였는데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콘텐츠 하면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고 티빙의 지분이 한 27%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한한령 해제 뭐 오늘 소식 들리면서 좀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밀렸지만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상의 최저점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CB 발행을 좀 대량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시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때문에 지금 회사의 재무제표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얼추 흑자로 전환하는가 했으나 3분기 역시 좀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그런 이제 기업이 내용이 괜찮아졌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안 좋은 시점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B 관련해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발행가 대비해서 한 70%까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리픽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3만 2천 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950원이면 지금 뭐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아직 저가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콘텐츠리 중앙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위치에 있고 저항 구간인 뭐 3만 9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최저점 구간 2만 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시초가 공략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콘텐츠리 중앙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이렇게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중에 대통령실에서 이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브리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사우디와의 핵심 협력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26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 정도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오늘 나눴던 이야기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브리핑도 계속 진행하면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아서 감사하고요. 또 김도원 캐스터도 오늘 장 마감 시황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